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안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예. 25년 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 몸 담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은 아마 대부분 이제 평범한 분들이 느끼기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한참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강의 할 때, 작년 제가 한 11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 가면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부터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게 결국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물어보는 그쵸. 거거든요.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과감하게, 앞으로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집을 많이 가지시거나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정말 제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보합세밖에 저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거는 당 하나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쵸. 작년 11월부터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쵸, 그리고 그쵸. 거래가 없다는 거는 파는 사람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무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그쵸. 안 산다는 거는 부동산의 가장 약점인 황금성이 없다는 건데 황금성이 없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면 살 때는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그걸 쫓아서 사요. 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는 기미가 보인다? 안 오른다? 이러면 어제까지 그렇게 막 수만 명이 있던 사람이 오늘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명에서 뭐 9천 명, 8천 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은 그냥 절벽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그쵸,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제까지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뭐 5억 5천 이렇게 올랐어. 그런데 야, 낌새가 지금 좀 떨어진대. 5억 5천까지 올라가다가 5억 2천이래. 그러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 길 그쵸, 그쵸, 기대하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뭐, 아무튼 10월 말, 11월, 12월 요때 제가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거래 한건 없다. 그리고 우리 그 다른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래 한, 없는 거예요. 전세만 뭐 가끔 계약을 쓰는 거. 특히 전세도 줄어들면 거의 시장은 끝났다고 봐요, 저희는. 왜냐면 전세, 월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매매까지 그쵸, 이어지는데 그쵸. 이거 뭐 뿌리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같은 중개업자들. 뭐, 전에는 뭐 찾습니다. 뭐 이런 구합니다. 이런 게 많다가 그냥 조용해요. 뭐 요즘 무슨 일 없습니까? 그냥 뭐 엉뚱한 얘기나 단톡방에 올라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화도 많고, 뭐 카톡도 많고, 막 문의도 많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알죠. 그쵸, 그쵸. 아니, 시장에서 사람이 안 거래가 안 오는데, 되는데. 무슨,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재래시장 가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명절이 왔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없는데 똑같은 거죠. 예, 부동산은 거래량이 급감하면 가격은 급락이 아니고 그냥 떡락이에요. 그냥 떡.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버티고 있으니까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거래하려면 무조건 그보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무조건 하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이 맞아요.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별로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손님은 부동산에서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돼요. 그럼 혹시 그 이제 부산에 뜨거웠을 때 예. 거래를 뭐 하루에 몇 건이나 해보셨어요, 많이?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주로 취급한 게 뭐 아파트, 뭐 저기 오피스텔 뭐 그쵸, 이런 그쵸. 것도 했지만 근데 뜨거웠다고 해서 하루에 막 몇십 수십 건씩, 건씩 쓰고 아, 이런 그러진 경우는 않아요? 없어요. 보통 보면, 통상 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요, 일주일에 예를 들면은, 일요일날도 일하는 걸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6일만 일한다고 치고요, 6건을 쓴다 그러면 대단한 부동산입니다. 그게 대단한 중개업소니까 두세 건 쓰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주 잡으면, 만약에 한 10건에서 뭐한 12, 13건 쓴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거래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럼 이제 10건에서 12건을 했던 게 이제 한 건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실제 이제 부동산 이제 몸 담으면서 이제 투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물건 있으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묻지마 투자, 막 이런 거. 남들이 막 줄 섰는데 우르르. 그쵸, 그쵸. 아, 그런 거는 뭐 하면 안 된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래. 그러면 가서 여러분도 뒤에 가서 줄 서셔야 돼.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이제, 저의 짧은 경험은 아니죠. 30년 경험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투자 성공을 이제 어찌 보면 제 기억에 이제 가장 요거는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약간 법이 바뀌었는데 5년 공공임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미사 신도시에 있는데 공공임대는 5년과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 10년 임대 때문에 판교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5년과 10년짜리는 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세입자들이 5년 후에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5년 공공임대는 거의 원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년 전 가격에 주는 거죠. 네, 5년 전 가격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뭐 대충 금리에 뭐 조금 보태서 이제 건설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세를 받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10년 이제 그 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희세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3억이었는데 10년 후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에 가져가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혹하다 그래서 보통 한 80% 정도에 주죠. 그러니까 3억짜리를 8억에 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쵸. 8억도 비싸다고 판교에서는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했던 거는 5년 공공임대였는데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전문가의 이제 유료 강의를 좀 듣고 이제 뭐 저 부동산 오래 했지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뭐 조금 아는 것만 조금 더 아는 거지 나머지는 저도 다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5년 공공임대를 제가 강의를 딱 들었는데 그분 그 강사의 그 말씀이 앞으로는 이제 5년 임대는 거의 나오기 힘듭니다. 이제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하면 10년 공급을 하는데 5년은 거의 나오기 힘들 겁니다 하고 미사 신도시에 있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청약 통장을 썼는데 미사 신도시에 이제 그 일반 분양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뜨거웠던 때였는데 지금보다는 열기가 살짝 이제 식었었던 때였는데 한 5년 전쯤이었으니까요. 그때 일반 분양은 예를 들면 뭐 100대 1, 50대 1 이렇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요거는 경쟁률이 거의 2대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왜? 임대잖아요. 임대 때문에. 내가 그냥 분양을 받아서 내 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임대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아 이거 임대 이거 안 좋잖아요. 그쵸. 거기다 대고 내 통장을 써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뭐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2대 1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시더라고요. 2대 1을 보더니 이거 반드시 미달이 날 거다. 계약을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2대 1로 이제 청약은 채웠지만 실제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계약을 안 하니까 이거 분명히 물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전문가 예측대로 그게 1100세대였는데 건설사에서는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죠. 어쨌든 대거 나온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강사로부터 정보를 듣고 제가 이제 기초는 공부했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거 괜찮네. 5년 후에 원가 분양이면 이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확실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원가대로 월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왜? 최소한 손해는 없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작업을 좀 했죠. 거기서 이제 대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 가보면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뭐 떴다방 비슷하신 분들. 그래서 제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 여기서 줄을 서거나 좀 반응이 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명함도 주고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 대거 미달이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00개에서 뭐 한 300개 정도가 이제 결국에는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냥 선착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한 거죠. 뭐 사장님 뭐 좋은 일 없습니까? 줄 섰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글쎄요, 오늘은 좀 몇 분 여기 줄 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냥 차를 돌려서 바로 갔죠. 야. 바로 갔더니 이미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서서 제가 뭐 순서가 아마 한 100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뒤로도 네. 계속 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묻지마 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엄청나게 운이 좋게, 아, 저는 조금 이제 지금 완전히 분양은 안 받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10년도 마찬가지고요. 5년이나 10년 이 공공임대는 반 이상이 지나면 이게 분양을 해줄 수도 있어요. 협의만 되면. 네. 그래서 2년 반이 지나서 이미 대부분 1,100개 중에 1,000세대 이상의 그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원가로.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가격이 뭐 11억, 12억 뭐 이 정도 되니까 34평형이. 그러니까 뭐 원가는 뭐 3억대 한 중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무주택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내년 초나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받을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아, 그래도 이거 엄청난 수익인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됐죠, 사실은. 예, 예. 이게 가장 큰 수익 가져가는 물건인가요? 예, 가장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아, 투자하는데 좀 타이밍도 적절했고 공부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투자를 잘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익, 가장 큰 수익이니까 결국은 액수 문제잖아요. 근데 액수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된 거죠. 근데 청약 당첨도, 이제 청약을 별도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뭐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투자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주택수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빌라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 3주택, 4주택, 5주택도 가고, 뭐 팔기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약에는 관심이 없죠, 전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순위가 이미 이제 끝난 순위니까, 그렇죠. 뭐 3주택이면은 뭐 아예 무슨,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청약은 저도 포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약 시장이 좋은데 내가 이거 너무 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역시 그것도 제가 유료 강의를 좀 들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을 좀 투자한 거죠. 네.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그 좀 속된 표현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주택을 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법인을 제가 만들어서 법인으로 제가 대표고 제 거 개인에 있는 그 주택을 싹 이쪽으로 넘긴 거죠. 네. 그러면 개인은 무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청약 통장은 만들었었으니까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인기 지역만 넣었어요. 계속 인기 지역만 넣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기 지역만 넣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건 뭐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상태로 청약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내가 인기 지역만 하면 결국엔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률이. 그래서 제가 주소를 하남시로 옮기고 제가 그 유래 신도시가 이제 하남, 성남, 장기동 이렇게 이제 송파까지 이렇게 세 군데 이 그렇죠.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데 제가 하남시로 일단 옮기고 하남시 분양 물량을 노린 거죠. 하남시를 옮기고. 그 당시에는 1년 이상 거주하면 일단 지역 우선제 30%가 주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그 거주 요건을 채우고 나서 하남시에서 나오는 유래 신도시죠. 그래서 계속 넣었었는데 이제 우선 분양이라는 굉장히 특권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천이나 그런 미리 주소를 뭐 옮겨 놓고 지금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산 신도시다 그러면 하남에 또 옮겨 놓고 뭐 왕숙이다 그러면 남양주로 옮겨 놓고 이런 형태로 하고 일단은 이제 30% 정도의 특권을 약간 누리려고 일단 작전을 그렇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청약을 할 때는 이제 평면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형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중대형이 돼야 추첨제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4를 초과하는 거야 우리 같은 이제 그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제가 유리한 거고 밑에는 이제 가점은 저는 아예 안 되니까
추첨제만 하는데,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이 되는 거죠. 중대형 평형에서 결국에는 그 청약을 할 때 어떤 거를 넣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평형을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같은 평형 내에서도 평면이 또 있어요. A형, 네. B형, 그렇죠, C형.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첨이 1번이지 네. 예쁘고 아, 그렇죠. 이거를 네. 따질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못생기고 정말 가장 네. 인기 없게 생긴 평형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역 우선제를 먼저 확보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서 그 다음에 평면, 그러니까 면적 중에서도 인기 없는 면적, 그 면적 중에서도 안 예쁜 평면, 네. 그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짜릿함을 느껴보시면 돼요. 이제 발표하는 날 네. 아침에 문자가 와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썼었는데, 네. 국민은행에서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고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네. 물론 인터넷에서도 확인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네. 지금 뭐 한 16억, 15억 이 정도 되니까 아. 액수가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당첨됐던 분이 대부분 그런 그 차익을 남긴 거죠, 실제로. 그때 몇 대면이셨어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아마 뭐 한 50대 1 정도나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 또 유례가 그다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다시 떨어졌죠. 근데 작년 뭐 11월 10월 이런 때 뭐 경쟁률 300대 1, 500대 1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았죠. 네, 다행이었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결론을 딱 말씀을 드리면 그걸 제가 전세를 줬는데 네. 분양은 7억, 전세는 8억.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 이렇게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투자, 그러니까 수익이 좀 컸던 네. 그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예요.